제가 발표한 것은 유럽 인쇄술의 발전 양상, 초기 100년 인쇄본 목록을 중심으로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인쇄술이 어떻게 발명이 됐는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뭐 종이 사용, 동양에서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가 12세기에 사라센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럽에서도 목판 인쇄, 동판 인쇄, 그리고 안경의 발명, 독자층이 증가했죠. 그리고 공동생활 형제, 이건 기독교의 영향, 이 사람들이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생겼고, 이 12세기에 볼로냐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유럽에 쭉쭉 설립됐습니다. 대학이 설립되니까 자연히 이제 책이 많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3세기, 14세기에 제작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 한 2,000부 이상 지금 보존되어 있답니다. 그 정도로 책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14세기, 15세기, 특히 15세기에는 엄청난 양의 500만 부의 필사본이 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히 좀 더 책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나 생각해서 15세기 중엽 드디어 인쇄술이 발명이 되기 이르렀습니다. 인쇄술이 처음 발명될 때 뭐 유럽의 학자들은 뭐 상술을 들어서 환영했죠. 기독교계도 환영을 하고, 뭐 신의 선물, 모든 학문의 공통된 음원이다, 교회의 조력자다, 말이 아닌 글로서 가르치는 신의 사제다, 이런 식으로 인쇄술 발명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중엽에 발명된 인쇄술은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18세기에 10억 권의 인쇄본이 제작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인쇄술이 어떻게 확산이 됐는가? 초기 100년을 조금 추적해 보면, 1454년 독일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불가타라는 성서, 라틴어 성서를 원전을 해서 42행 성서를 인쇄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 인쇄술의 최초의 작품이다. 180부 인쇄했어요. 180부 인쇄인데 지금 49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일본만 가지고 있고 게이오 대학에서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은 구텐베르크 성서가 없습니다. 인쇄술은 1462년까지 사업 비밀이었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참 악마의 작품이라고 처음 본 사람은 생각할 정도로 했으니까 사업 비밀로 쭉 있다가, 62년 마인츠가 도시가 파산이 되고 도시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는 인쇄 장인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1480년 112여 곳에서 인쇄소가 운영된 게 기록으로 이탈리아가 50개, 독일 30개, 뭐 프랑스 9개, 이런 식으로 1480년대. 15세기 말 1500년에는 최소 3만 5천여 종의 출판물이 인쇄됐을 것으로 보고 있고, 1500년까지 인쇄물을 우리는 인큐네뷸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큐네뷸라 서적은 1500에서 2천만 부 정도 인쇄물이 등장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50년간 인쇄한 제작된 책이 나머지 인류가 만든 필사본의 책을 벌써 더 추월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르만어권에 이어서 이탈리아가 인쇄업의 중심지로 서고, 이탈리아에서도 프랑스로 그 중심지가 옮겨가게 됩니다. 15세기 말에는 총 236개 지역의 인쇄기가 돌아가는 걸로 집계되고, 16세기 초에 평균 한 종의 인쇄물을 인쇄할 때 1000부에서 1500부 정도를 인쇄했다고 합니다. 요즘 뭐 저희 책 제작하는데 300부 찍는데 비교하면 엄청난 유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인쇄술의 확산, 마인츠에서 1452년에 처음으로 면별부 이런 걸 찍어가지고 52년에 인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54년에 이제 구텐베르크 성서가 나옵니다. 그다음 밤베르크, 슈트라스부르크, 바젤 이런 데는 다 독일어권이죠. 독일어권에서
최초로 인쇄기가 돌아가다가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수비아코 이탈리아로 가서 역시 이제 앞서 발표하신 분의 베네치아로 상륙하게 되고 베네치아에서 1470년 파리로 갔다가 계속 이제 이게 유럽 인쇄술의 특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다. 이런 게 유럽 인쇄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라면 중국에 1513년에 유럽 인쇄술이 들어왔고 일본에 1542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국에도 1638년에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또 동서양 인쇄술 비교 이런 게 제 전문 분야인데 한국에는 1883년에 들어왔어요. 유럽 인쇄술이죠. 우리나라에는 직지가 세계 최초의 인쇄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쇄술과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방법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이제 대량 복제하는 건 비슷하지만 이 인쇄 방법이 다르고 뭐 종이 여러 가지 좀 달라서 서양식 인쇄술로 인쇄한 게 조선민보라고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이렇게 1883년에. 자, 인쇄술이 확산되는 유럽의 지도를 한번 보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인쇄술 초기 100년의 인쇄물을 그 조사를 하면서 토대로 삼은 게 USDC를 토대로 삼았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죠. ISDS나 VD16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유럽에는 세계 각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이런 인쇄 초창기의 인쇄본들이 다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으로 다 클릭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초기 100년의 인쇄본이 어떻게, 인쇄술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USDC의 그 인쇄물 목록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1년부터 1550년까지 100년간의 인쇄물 통계인데 1511년에서 1510년대가 사실 1520년대 가장 많은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점점 증가하는데 여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건 뭐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역시 사회적인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는 14만 47권의 목록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섯 가지 관점에서 이 그 14만 부의 인쇄물이 어떤 식으로 됐는가. 첫째, 어느 나라에서 인쇄됐는가. 둘째, 어떤 언어로 인쇄됐는가. 셋째, 어느 도시에서 인쇄됐는가. 넷째, 누구의 책이 인쇄됐는가. 다섯째, 어떤 종류의 책이 인쇄됐는가. 여섯째, 어떤 크기로 책이 인쇄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느 나라에서 인쇄됐는가? 역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초기 100년을 인쇄물을 거의 도맡아서 인쇄합니다. 그에 비하면 영국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 영국은 미미한 수준이고. 역시 독일에서 발명돼서 독일이 1520년대에 굉장히 좀 인쇄술이 좀 뜸해질 점에 종교개혁이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증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1248종이 인쇄됨으로써. 그래서 30%가 지금 많이 찾아오고, 프랑스가 꾸준히 이게 16세기 들어와서 특히 파리와 리옹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럽의 인쇄술의 중심지로 부각되죠. 종교개혁에 좀 주춤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는 2세 초반에 마인츠에서 발명된 인쇄술을 넘어서 로마와 베네치아가 인쇄 중심으로 발명합니다. 특히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인큐네빌라 시대에 인쇄술을 주도한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고 넘어가서 어떤 언어로 인쇄되었나. 이 언어로 인쇄되는 거 보면 역시 라틴어, 라틴어로 인쇄됐죠. 라틴어로 그 인쇄 초창기는 거의 라틴어로 가다가 16세기 접어들고 특히 종교개혁기에 접어들어서
라틴어가 독일어와 비슷하게 작국어, 독일어가 굉장히 많이 인쇄가 됩니다. 이건 조격의 영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1510년대와 20년대 비교해보면 그 6배 차이가 나다가 거의 비슷하게 변해버리는 게 루터의 종교개혁 영향으로 독일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사실 대중으로부터 일어난 운동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라틴어를 거의 몰랐어요. 대중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독일어를 쓸 수밖에 없었죠. 좀 특이한 건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굉장히 최근 많은 책을 인쇄했지만 프랑스어로 제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못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이탈리아는 물론 라틴어로 너무 많이 인쇄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어나 라틴어, 이탈리아는 자국어의 그 증가 속도가 느린 반면에 독일어는 굉장히 빨리 자국어로 들어왔다. 백분율로 보면 역시 초기 100년은 이제 56% 라틴어가 많이 차지하는데 점점 더 자국어 비율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뭐 프랑스 인쇄물은 1530년대에 이르러서야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돼요.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인쇄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다음, 어느 도시에서 인쇄되었는가를 보면 역시 이제 파리가 가장 많이 인쇄됐어요. 파리는 이제 중앙집권, 프랑스권의 가장 중앙집권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1490년대부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인큐네빌라 시대에 가장 많은 인쇄물을 인쇄했고, 16세기에 들어서 점점 더 이제 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쇄도시로 차지했고, 리옹,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역시 리옹은 3개 언어권이 교차하는 지역,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인쇄물이 제작되었습니다. 좀 특이한 건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인데, 라이프치히는 1510년대 이제 게르마노권에서는 가장 많은 출판물을 인쇄했는데, 1520년대 들으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줄어든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라이프치히가 라이프치히를 다스리는 군주가 작생공이 이제 게오르크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루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저작물을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신교 종교개혁에 대한 책을 전부 금지시켜서 라이프치히는 급격히 이제 인쇄 도시로서 몰락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한 게 이제 비텐베르크라든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비텐베르크가 갑자기 등장하죠. 인큐네빌라 시대에는 한 번도 안 찍은 인쇄도시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게르마노크에서 가장 많은 인쇄물을 찍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그리고 또 라이프치히 몰락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서적거래의 중심지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지금도 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토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비교 ISDC와 USDC를 비교를 잠깐 통계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자, 이 유럽 인쇄술의 특징, 마인츠에서 시작된 인쇄술은 빠른 속도로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1480년대 인쇄업자가 등장한 도시는 9개에 불과했지만 1500년대에는 42개의 도시에서 인쇄소가 운영되었다. 그래서 마인츠의 독일 기술자들이 전 유럽으로 기술 이전을 했다. 슈파이어, 슈바인하임, 울리한, 장손, 라톨트, 노이마이스터 이런 사람들이 유럽의 큰 도시들로 다 가서 인쇄업에 뿌리를 놨습니다. 다 이게 마인츠에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1490년대 이래 파리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인구도 가장 많은 도시고 그래서 대학도 유럽에서 가장 큰 대학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인쇄가 되었다. 인큐네블라 시대 때는 베네치아의 알두스 마니투스라는 독보적인 인쇄업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 인큐네벨라 시대의 인쇄 메카로 아니투스의 등장 볼 수 있죠. 1520년대 이후 비텐베르크가 게르만어권에서 가장 많은 인쇄물을 제공으로서 종교개혁과 루터의 영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쇄의 도시 베네치아 인큐네벨라 시대 알두스의 로고에서 알디네라는 유명한 문고도 찍었죠. 에라스무스, 그 당시에 이제 인문주의, 대표적인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명망 높은 도시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알투스의 인쇄소가 베네치아가 명성을 얻게 된 주된 이유다 할 정도로 1415세 후반기에 이탈리아를 인쇄도시 대부분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들어온 인문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 이런 작품들 많이 찍어냈죠. 그래서 인쇄술이 전파해서 마인츠를 중심으로 각지로 퍼져가는 언어권별 인쇄 유형을 한 100년 보면 좀 특이한 게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이게 유형이 좀 나눠져 있어요. 영어권이나 네덜란드어권 이런 도시 이런 인쇄 도시가 딱 한 도시로 집중이 돼 있어요. 영어권 런던 그리고 네덜란드어권 안트웨르펜에서 집중이 됐고 프랑스 인쇄물이 두 개의 도시에 집중된 형태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모든 거의 모든 인쇄물 90% 이상 된 인쇄물이 파리와 리옹에서 프랑스 북부는 파리 남부는 리옹 그렇게 해서 인쇄물이 제작됐습니다. 그 세 번째 유행이 이제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도 여러 도시에 산재돼서 인쇄를 하는 그런 유행입니다. 몇 년간의 인쇄 도시의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책이 많이 인쇄되는가?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 사실 그 인큐네벨라 시대까지만 보면 키케로, 아리스토텔레스, 뭐 빌라데이, 오비디우스 이런 사람들 다 이 로마나 그리스 철학자 이런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이의 책이 주로 인쇄가 되다가 1510년대에 들어와서 동시대인의 작품이 인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루터, 독보적인 존재죠. 루터가 100년간의 베스트셀러, 완전 압도적인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멜랑키톤 이런 사람들. 멜랑키톤은 이제 루트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책이 엄청나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요즘 문제가 되는 저작권, 저작권이 언제 존재하느냐. 사실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인쇄물이 막 찍고 이런데 인큐네벨라 시대에는 저작권의 언급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좀 고대 철학자들 뭐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책을 찍으니까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냐 문제가 아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 동시대인들이 루터와 에라스무스와 멜랑크톤 동시대인들의 책을 저작함으로써 아 이거 저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저자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 저작권 개념, 예, 앞서서 이제 윤허권, 윤허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 군주가 이 인쇄소에서 루터의 어떤 작품만 이 인쇄소에서만 찍어라. 윤을 해주는 거예요. 저작권에 앞선 이런 좀 특허권 비슷한 개념인데 그런 게, 그런 거에서 발전된 저작권 개념이 서서히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3520종의 책이 발간됐다는 사실 엄청나죠. 루터의 책이 한 사람의 책. 저도 독일 유학 갔을 때 게르만 도구동문학 도서관에 갔는데 루터 방이 따로 하나 있어요. 이 정도 크긴데 모든 사방의 책들이 다 루터의 작품이야. 그래서 굉장히 경이로운 듯이 봤는데 사실 요즘 컴퓨터가 있어서 뭐 붙여쓰기 이렇게 해서 작품을 이렇게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다 글로 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뭐 하루에 얼마나 쓰기에 저렇게 많이 썼냐 의심이 들 정도의 책을 많이 썼습니다. 누가 썼는가 보면 인쇄 초기 시빈의 베스트 작가 중 종교개혁가 두 명, 동시대 인문주의자가 두 명이었다. 그리고 로마 작가가 세 명, 12세기 프랑스 작가가 있고 4세기 뭐 이런 라틴어 문법을 도나투스 문법책이 또 많이 팔렸죠.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기 작가의 지형이 변화했고 고전 작가의 책이 급격히 감소됐다. 루터의 책이 3,520종이 발간됐고 심수경 말까지는 무려 7,757종의 책이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루터의 책들이 독일어와 라틴어로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뭐 인쇄소가 떼돈을 본다. 뭐 이런 식의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쇄술이 연착륙하는 사실 인쇄술이 발생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운명의 책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그때까지 한 책을 찍다가 이제 콘텐츠가 없어서 안 팔리니까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루터가 막 글을 쓰고 이러니까 이게 루터 반대파도 막 쓰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인쇄술이 부흥을 하기 시작했고 떼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논쟁을 벌인 인문주의 작가 소위 유럽인 에라스무스의 책도 2,400종 했다. 저작권은 종교개혁이 지나간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고요. 인쇄에 대해서 뭐 인쇄업자들이 루터한테 이렇게 400프로린을 제안했지만 루터가 거절했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실 이제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금성 목록에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책이 너무 많이 발간되고 있으니까 금성 목록에 기재하고 있지만 사실 뭐 금성목록에 올리면 더 잘 팔리는 그런 연구도 되었죠. 어떤 종류의 책이 인쇄됐는가? 뭐 종교서가 당연히 절반 이상의 종교서가 36%가 저작이 됐고 그런데 고전작가 뭐 이런 책들이 저작됐는데 특히 성서를 보면 성서가 또 이 종교개혁을 기점해서 굉장히 많이 성서를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서, 자국어 성서를 보자 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다.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그리고 달력가에서도 특히 이제 15세기 말에 깜짝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이제 종말이 온다.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세기 말 되면 종말이 온다. 인류 종말이 온다. 이러면 이제 달력가 예언서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 당시에 중세 때도 벌써 이런 식의 책을 찍었다. 이건 좀 극도로 비교하면 이 성서가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걸 기점에서 얼마나 많은 독일어 성서들이 팔렸는가 이 그래프로 네드 마이어라는 사람이 한번 그려본 건데 이 눈으로 확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간직한 적이 없는 성서가 루트와 종교개혁자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어 그들이 손에 쥐어줬다. 그래서 기독교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종교가 되었다. 라는 사업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떤 크기의 책이 제작되는가? 보면 대부분 처음에 인쇄술이 개발됐을 때 사절판. 사절판. 숫자가 적을수록 굉장히 큰 책이. 사절판이 큰 책이 주로 제작되다가 후기로 갈수록 8절판이 주류를 이루는다. 그러다가 이제 뭐 17세, 18세가 먼저 16절판, 요즘은 이제 거의 다 16절판 이렇게 되죠. 책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지면서 대중들이 휴대할 수 있는, 옛날에는 이제 뭐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이런 장식품이고, 이런 유형의 책이었지만, 인쇄본이 점점 더 크기가 적어지면서 휴대할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책. 책으로 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그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인쇄물을 만들었던 유인물이 이제 작은 판형으로 제작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런 식의 표현됐습니다. 16세기, 17세기 독일어 인쇄물을 크게 보면 이게 1517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경우 엄청난 책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을 잃어서 좀 줄어들다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약 한 60년 지난 뒤에 정상적인 궤도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신성 로마 제국에서 30년 전쟁이 납니다. 30년 전쟁으로 책의 그 인쇄가 확 줄어들고 이걸 회복하는데 거의 50년 이상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인쇄술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그런 변동, 사회의 그런 변혁 요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그런 상품. 제 발표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초기 100년 동안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쇄물이 제작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국에서 거의 모든 인쇄물이 제작되었습니다. 서양 인쇄술은 독일 남부로 처음에 마인츠에서 독일 남부로 그런 베네치아로 파리로 인쇄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영향으로 비텐베르크가 부상하고 라이프치히가 쇠퇴합니다. 라틴어가 가장 많이 인쇄되었으나 그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네블라 시기에 71%의 라틴어를 찍었는데 16세기 전반기에는 52%로 감소했다. 종교계의 영향으로 독일의 인쇄물이 급증하고 루터의 작품이 가장 많이 인쇄되었습니다. 책의 내용 블로그에서는 종교서와 고전 작가의 책이 많이 인쇄되었고 성서의 인쇄는 종교개혁 직후에 급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4절판이 가장 많이 인쇄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8절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